의료 대란의 여파가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 구급차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구하느라 신규 출동을 못하면서 이송 자체가 거부되는 겁니다. 환자가 응급실은 물론 자신을 태울 구급차마저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구급차 뺑뺑입니다. 피를 토하는 암 환자마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19에서 카트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19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일단 거부를 해요. 현장 대원들은 병원들이 119 구급차마저 수용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아예 차라리 구급차 말고 본인 스스로 가는 게 진료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직접 찾아가면 병원에서 차례를 남겨주는 거죠. 병원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치료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차후에 벌어질 일이 진짜 겁이 나고 진짜 이게 뭐 하늘이 지금 무너지는 듯한. 정부는 200여 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고 연휴 기간 전국 4천 곳에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